그 학술정상 모범상 보통 있는데 학술정상 모범상 추천할 때 이제 그냥 투표로 하는 경우도 그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단계인데 그것도 애들이 인기 투표가 되거든요. 실질적으로. 그래서 제가 이제 출결, 고입 내신 출결 내는 거. 한 번만이라도 지각 무단이 있으면 사정도 떨어져요. 그래서 상, 학교 장상 모범상 받을 수가 없어요. 이거 이제 규정 유일하시면 알아요. 자세한 거 있습니다. 상벌점도 상점의 경우에 반영할 수 있어. 그리고 제주도가 상벌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요렇게 세 가지 해서 15점으로 했었고, 상벌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고. 그 다음에 1인 1역.